바로 오늘이 7월 칠석이 천기지기가 만나는 날인데 칠석은 하늘의 70% 에너지, 하늘의 천기 에너지가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기 30%가 이 천기 70%를 맞이해서 합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양이 변하여 음이 되는 날입니다. 3월 삼진날은 음변 양이 되는 날이고 오늘은 양변 음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천기 70% 양의 기운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음을 만나서 양변 음이 되는 날이다.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렸는데 7월 칠석의 견우직년은 음과 양을 방편으로서 설화를 만든 것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견우와 직녀를 우리가 하나의 고전설화로 만들어서 천기지기가 만나는 그 이치를 담아서 방편으로 고전설화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을 깨운 것이다. 근데 바로 오늘이 7월 칠석 천기 70%가 이 지상에 내려서는 아주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천기 70%를 우리 국민들이 다 받아서 양변음으로서 그 기운을 받아서 바르게 쓰면 아주 득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이 득되는 것이냐? 이 천기 70%를 우리가 잘 받아서 보세요. 잘 받아서 첫째는 내 자신을 갖춰나가는 데 바르게 쓰고 또 주변을 이롭게 하는 데 바르게 쓰고 또 우리 국가를 위해 바르게 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7월 칠석 큰 기운을 받아서 바르게 쓰는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칠석은 바로 칠성의 기운을 뜻하기도 합니다. 북두칠성, 천기 북두칠성의 기운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천기 북두칠성은 우리의 생명에너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 지상의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고 이 지상의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고 이 영혼에너지는 천상의 북두칠성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영혼, 인자, 핵에너지, 비물질 에너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기 70% 에너지가 응집되고 북두칠성의 기운이 여기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혼, 비물질 에너지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북두칠성의 기운, 천기 70%의 기운, 북두칠성의 기운이 천기 70% 기운에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 영혼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동물 육신은 이 지상 지수화풍으로 빚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돌아간다는 말이 땅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육신을 정확히 원소를 분석해 보면 흙의 에너지하고 동일시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육신이 있죠? 이 육신 그 에너지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 흙의 에너지 있죠? 흙의 에너지랑 에너지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으면 돌아간다 이 말이 보세요. 이 육신은 원래의 모습으로 이 흙에서 빚어졌는데 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도 되고 이 영혼이 천상으로부터 핵에너지, 원소에너지,
비물질 에너지로 만들어졌는데 이 자연으로 원소 에너지로 천상으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은 지수와 풍으로 만들어졌는데 지수와 풍으로 다 돌아가고 이 육신은 이 영혼은 바로 본래 비물질 에너지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 말이 바로 지수와 풍으로 자연으로 돌아가고 또 나아가서 영혼은 그 천상의 비물질 에너지로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이 7월 7석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이 천기지기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 천상의 바로 칠성 기운, 이 칠성 기운은 우리 생명 에너지를 불어넣었으며 우리의 생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 날 천지 대부모님에게 천지 자연에 또 칠성님에게 우리가 바르게 추구하느라고 정성을 다할 경우 기본 생명 에너지가 아주 좋아지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 있죠? 자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작용을 하고 왜 그러냐? 자손들도 칠성의 기운을 받고 생명 에너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바르게 축원을 해주면 그 자손들 생명에너지, 원소에너지, 그 영혼에너지 기운을 좋게 하기 때문에 자손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 득이 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부모님 수명장수를 기도했을 때 부모님 수명장수에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왜? 생명에너지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칠석 기도는 나의 생명 에너지를 좋게 하고 자손들의 그 기운 에너지, 생명 에너지, 자손들의 모든 에너지를 성장시키는데 도움 주는 에너지 작용을 하고 부모님도 수명 장수하게끔 도와주는 에너지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칠석 기도를 바르게 하고 이 칠색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정성껏 정말 마음을 모아서 바르게 치성을 모시고 노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영혼이 칠성의 기운 70%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맑아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데 지혜가 열리고 또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면서 사는데 천기를 받아서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시너지를 얻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탁했던 기운들이 있죠. 살면서 오욕질정에 막 헤매면서 업을 짓기도 하고 탁했던 영혼의 기운 탁해진 영혼의 기운과 육신의 기운, 어떤 생각의 기운, 이 모든 탁한 에너지 기운들을 정화시키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던 탁한 기운, 잘못 살았던 업의 기운, 잘못 살아서 탁해진 영혼의 기운, 이런 기운들을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 하듯이 한번 정화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사는데 그 큰 기운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3단계로 이제 크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칠석의 의미를 알고 맞이하는 분도 있고 모르고 맞이하는 분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칠석의 의미를 담아서 지금 법문을 해드렸습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이 칠석 법문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새로운 각도로 여러분에게 이런 칠석에 대한 법문을 해드렸고, 오늘 자시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철야 정성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을 위해, 또 우리 도원 가족을 위해, 우리 기도 회원님들을 위해 정말 그 철야 정성으로서 바르게 하늘에 구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큰 원력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저를 믿고 열린 가슴으로 대하는 분들은 다 기운을 얻게 되며 반드시 축복이 오게 되며 나름대로 진량만큼 복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